너무 비싼데. 아빠는 대면면회가 안 되세요. 숨 못 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결정이 잘 안 되네요. 열받네 생각할수록. 어떻게 CC를 세 번이나 할 수가 있는데. 3주도 안 남았다고. 미쳤다고. 지금 뭐냐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배가 뭉치라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배가 많이 뭉치고 아프고 미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 들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더 쉬는 게. 아기가 폐업을 할 때쯤 그렇게 이제 아빠가 이제 뭐 세수자라 하신 방법을 르바이 분마법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빠도 뭐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세 번씩 콜을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보시면 되지만 아빠는 대면면회가 안 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청을 따로 해주셔야 자연분만 하게 되면 유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응급대화 하게 되면 너무 잃는 게 많아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해서 울컹하고 싶어요. 여기가 아까 새똥 맞은 데인가? 차가 좀 더럽긴 한데. 잉카시트 설치하러 왔는데 독일제 브라이텍스 건데 이게 올 3월 달에 출시된 완전 신제품인데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제 출산도 얼마 안 남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딱 봐도 견고해 보인다. 그치? 이게 신생아부터 애기 20kg 될 때까지 쓸 수 있대. 20kg면 초등학교 한 1학년 아니야? 뒤로 태우는 게 좀 더 안전하다고 했어. 360도 나가고. 푹신해. 이게 신생아 그거지. 바구니 끝이 따로 안 사고 여기다가 해도 되겠다. 거의 눕혀가지고. 역시 독일제. 이게 코쿤 타입이라서 좀 뭐라고 하지? 더 보호를 해준대. 약간 쉘처럼.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실감 난다. 확실히. 이제 한 달 뒤에 여기 타 있겠다. 느낌 이상해. 오늘 드디어 막달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막달 검사는 진짜 출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검사인데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요거를 받아왔어요. 요게 뭐냐면 이제 분만 설문지예요. 제왕절개로 나을 건지 자연분만으로 나을 건지 요거를 설문지를 작성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선생님이 정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니는 병원은 내진도 안 하고 산전에 내진도 안 해서 제가 제왕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분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온전히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이제 2주 좀 넘게 남았는데 사실 이 제왕이랑 자분이 너무 장단점이 좀 극명하잖아요. 제왕은 흉터도 남고 배도 아프고 고통도 엄청 심하고 회복 느리고 장기 유착이 생길 수 있는 반면에 빠르게 출산을 할 수 있고 아기가 위험에 빠질 경우가 좀 적기는 하죠. 자분은 되게 회복은 빠르지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몇 날 며칠 이제 진통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애가 끼어서 막 숨 못 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응급부양을 하면은 진통도 다 겪고 흉터는 더 크게 남고 게다가 또 치질 걸릴 확률, 요실금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참 쉽게 결정이 잘 안 되네요. 차라리 그냥 선생님이 그리고 오늘도 이제 주말에 딱 두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남아서 오늘도 그냥 끝나고 검진 끝나고 놀러를 갈까 싶었는데 막달 들어오고 나서 하루하루 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있죠. 숨 쉬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왔습니다. 대신에 오는 길에 이렇게 책을 좀 세 권을 빌려서 왔고요. 전부 일본 소설인데 기시유스케 또 나카야마 시리 小説なんですけど、これは一回大学生の時に一回読んだことあるんですけど、もう内容全く覚えてなくて、もうやいわね。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카시트도 설치를 했고 저희가 브라이텍스에서 나온 신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뒷좌석에 설치를 했고요. 이게 독일제여가지고 독일제 솔직히 차도 그렇고 좀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제일 꽂혔던 게 그 충격을 전체적으로 뭐 제가 기술적인 건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뭐 분산을 해준다 그랬었나? 그러니까 뭐 2차 충돌이랑 전복 방지되는 기능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네, 뭐 또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 왔고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이 차요.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도 약간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지금 온몸이 막 팅팅 불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박 스타킹도 처방을 받아가지고 허벅지까지 완전 압박해주는 그건데 그것도 지금 신고 있습니다. 최대한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유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압박감 때문에 자꾸 나가고 싶은 거 있죠. 다리 진짜 소시지 같다. 딸기 향 너무 좋다. 바로 빵에 뿌려 먹을 건데 오늘 완전 건강식이다. 주스를? 곤약빵 맛있네. 안에 있는 거 당근처럼 그냥 뺏어도 먹고 뭐 하겠지. 은영 기념일 선물로 남편이 사준 밀짚 모자인데 26만원 주시고 밀짚 모자 26만원을 주고 살 수가 있냐 진짜. 아우 예쁘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술재라고 술재 핸드메이드라고 비싸. 두번 주말이 두번 남았는데 오늘 이후로 오늘은 남편 학교에 가을 중입니다. 내 압박 스타킹 올라가 있긴 한데 카시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도서 저기서 공부했겠네. 예쁘네. 아이고 여기서 CC를 세 번이나 하는 학교구나. 근데 그런 건 없었어? 저 며칠이랑 가고 있는데 전 여친 지나가거나 그런 거 없었어? 많았어? 안 민망해. 학생들끼리 같이 수업 듣더라고. 진짜로? 너 왜 CC를 세 번이나 했어? 대학교인데 대학생은 없고 웬 임산부랑 애기들 사이쿄노 단케츠. 재수없다. 열심히 뭐야 연애하고 술만 먹은 학교 잘 구경하다 갑니다. 전사이야도 많이 전 여친이랑? 여기는 열받네 생각할수록. 어떻게 CC를 세 번이나 할 수가 있는데. 헬멧 눈두렁 여기 진짜 많이 났다. 무시하지 말라고. 눈두렁 여기 있는데 근데 9,000원짜리도 있던데? 맛있겠다. 여기도 전 여친이랑 온대요? 여기 새로 생겼네. 최근에 생겼네. 저 노란 건 고구마인가? 아니 아니. 비빔밥 먹던 왜 빨래 입고 떠나? 뭐가 내려오지?
어제 겉싸개랑 그다음에 방수요 역방구 커버랑 새로 산 애기 옷도 빨래를 해서 요거 먼지털기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빨고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빨래는 오늘은 오랜만에 집밥을 오랜만도 아니다. 아무튼 오늘은 집밥을 좀 만들려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밥도 지었고요. 원래 항상 햇밥만 먹는데 오랜만에 밥도 했고 오래 서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불고기랑 오이 무침 요렇게만 하려고요. 근데 감자가 너무 많은데 감자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네. 감자 점도 질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 식초도 넣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넣고 버무려주면 됩니다. 오이 무침 완성. 밑반찬이 없나? 장아찌 먹을까? 써도 되나? 40분 만에 다 했다. 오이 고추장 넣었나?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또 뭐 있더라? 맛있네. 간장 넣으란 데도 썼는데 짜질까봐 간장 안 하고 어차피 소금으로 절였기 때문에 순감자 먹죠, 순감자. 밥으로? 아니면 뭐 반찬으로? 내일 해줘? 밥? 밥으로 감자를 해서 치킨이랑 치킨은 좀 빼면 안 되나? 야 만삭 와이프가 밥 해줬는데 뭐 소감 없나? 응? 다 해줬는데 인기 없다. 아이씨 오이 맛있네 이거. 잘 묻혔지?